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골뱅크 KBO 리그 오늘 두산베어스와 NC다이노즈의 시즌 16차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드래프트 데이입니다. NC다이노즈 그 관중들 입장할 때 개문 행사를 또 이 신인 선수들이 함께 했고 얼마나 이 지금 NC의 유니폼 처음 입고 공식적으로 NC파크 와서 긴장 많이 될까요? 김민집 선수입니다. 오늘 신인들의 시구 행사도 함께 사진 촬영도 함께 제법 신인 같네요. 두산은 오늘 선발 9명 타자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24.3세입니다. 예. 지금 뭐 19살 신인 선수도 2명이나 들어와 있고 선발로 6경기 1승 2패 26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6.91은 NC의 라인업입니다. 1번에 박민우, 2번 김주원, 3번 천재원, 4번 데이비슨, 5번 지명타자 김희집, 6번 서우철, 7번 김성욱, 8번에 김영준, 9번 한석현 선수입니다. 김영준 선수는 올해 8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서 최근 선발승은 9월 3일 키움전이었던 약 두 달 반 만에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받게 된 김우성 선수입니다. 뭔가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서 타자로 하여금 때리게 하면서 본인이 김우성 선수가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구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박민우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출신 2012년 NC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입단했던 박민우. 그래서 10년이 넘어버렸네요. 더블 투 스트라이크. 높은 공을 받아쳤습니다. 멀리 뻗지 못하면서 지금 세 개가 다 커맨드 유지가 잘 됐어요. 유격수 박준영 잡아냅니다. 대신에 투웨이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했던 저렇게 약간 뒤로 오른발 빼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예. 바깥쪽 변화구의 싱성지 한번 내딛고 다시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간결한 동작으로 낮은 공 따라가서 맞췄습니다. 김유성 직접 잡아서 1루 토스 1루에서 아웃입니다. NC 다이노스 1회 말 공격 3자범퇴로 끝났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김태견 선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준혁 캐스터하고 내기를 했는데 이준혁 캐스터는 김태견 선수가 오늘 나올 것이다. 저는 안 나온다. 아이고 뭐 방송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세이브 상황이 되면 세이브 상황이 되면 김태균 선수가 나온다고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안 나오는 것이 상수죠.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걸 방송에서 이렇게 밝혀버리신다고요? 좀 비밀이 아니잖아요. 포스트 시즌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아요. 예.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배틀을 아직 못 휘두르고 있으니까 예. 선발 투수도 지금 부족한데 양의지 선수 완전 빠진다고 한다면 큰 타격인 거죠. 투앤투 변화구 생성지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었던 이용준이었습니다. 충분히 주전 외야수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뤄냈습니다. 유격수 옆을 뚫어내는 선담이네 안타. 타구가 워낙 빨라가지고 김준 선수가 처리할 수 없는 타구였어요. 예. 마지막 경기 보러서 창원까지 혼자 왔다는 대단하십니다. 예. 변화구가 왔을 때 예. 잘 맞았어요. 유격수 키를 넘겼습니다. 연홍도 전담인이 3루까지 뛰네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3루 전담인과 연홍도의 연속 안타. 변화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말씀 떨어지는 공 승삼진 1루 주자 1루에서 자 1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그 사이에 3루에서 전담인이 홈으로 여동건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노바운드가 갔으면 1루에서도 아웃인데 지금 이렇게 유찬 선수 앞에 있을 때는 유찬 선수를 손으로 스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면 수비 방해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수비 방해 판정을 받아서 실점도 하지 않고 결국은 아웃을 두 명의 아웃카운트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잡아당겼습니다. 김재원의 타구 오른쪽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시즌 29호 김재원
느린 변화구를 힘으로 이겨내면서 홈런을 만들어내는. 네. 스코어는 3대 0이 됐습니다. 김재원의 투런포. 워낙 느린 커브를 때렸기 때문에 비거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갈라조빅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즌 11경기 2승 6패 4.34의 평균자책. 결과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밀어친 타구 김성욱 우측에 안타.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자, 한 번에 잡지 못했고 투수에게 전달됩니다. 1루 세이브. 1루에서 세이브. 볼까요? 자, 이거를 전민재 선수가 놓쳤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네. 네, 태그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볼을 잡자마자 바로 달려가지고 못했군요. 비교적 빠르게 후속 동작을 했는데 그렇죠. 네. 예, 투수의 커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박민우 초구를 때렸습니다. 우중간에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박민우의 전체타. 2루 주자 김성욱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NC 다이노스 박민우의 1타점 전체타. 바깥쪽 빠집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전담이. 앞서서 했던 이영하 선수는 본인이 의도치 않는 곳에 투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타자가 끌려 나와. 그런데 송민희 선수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는데 다 벗어나고 있어. 네. 아기 공룡들의 아주 깜찍한 율동. NC의 투수 류진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2015년 2차 2라운드 전체 21순위로 NC 다이노스에 입단했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멈춰 들어왔고 1루에서 승부 태그 아웃입니다. 판독 결과는 아웃입니다. 아웃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우 선수가 의도치 않게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를. 예. 우리도 내년 시즌부터는 어쨌든 베이스를 비워주는 걸로 룰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김태훈, 홍재문, 유재현, 이세민, 정현창, 신민우, 장창훈, 양가운솔, 조창현, 최윤혁, 김동현까지 총 11명의 신인 선수들. 사실 이제 이런 행사할 때 보통 이제 드래프트 된 선수들 이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NC는 이번에 육성으로 입단한 선수들도 같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의미가 있죠. 부산의 바뀐 투수 정철원 선수 시즌 35경기 2승 1패 6세이브 6.61의 평균자책. 한복판부터 점점 벌어지는 것이지 벌어진 상태에서 안쪽으로 때린다고 마음먹으니까 또 완벽하게 던져야 되겠다 또 벗어나고 지금 이곳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피쳤어요. 예. 그때는 하나도 못 던졌거든요. 스트라이크를. 박민우 선수 지금 볼넷이 통산 500번째 볼넷이었습니다. 포스진에 올라가도 불펜이 훨씬 더 두꺼워질 텐데. 예.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포스진에 엔트리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김주원의 타구 우익수 방면 짧은데요.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주자 1루 1루. 떨어뜨립니다. 변화구의 스윙 삼진. 그래서 이 슬라이더에 조금 더 재작년의 신인왕이었던 정철원.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투아웃. 타자도 타격을 하다가 행운의 안타가 나왔을 때 타격 침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투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진을 잡아내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흔들렸던 제구력이 조금씩 갖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정준호 선수예요. 오른쪽 우익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잡아내는 김대환이었습니다. 잔루 2루와 1루 득점 없이 끝난 NC의 6회 말 공격. 이제 NC 다이노스의 7회 말 공격입니다. 두산의 마운드 최준호 선수 시즌 16경기에서 3승 6패 5.10의 평균자책. 김태균 선수가 아직도 벤치에 있으면 제가 100%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오늘 출전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균 선수.
잡아당깁니다. 성우철 좌측이 안타. 완전히 빠집니다. 본래 두산이 투수를 바꿨습니다. 박지호 선수 올라왔고요. 박지호 선수는 신인입니다. 지금 1군 오늘 처음 올라왔고요. 장안고 동강대 출신 2003년생 기록했습니다. 안중열이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스윙 149km.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두산이 좌투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도 박주선은 통과는 못. 오, 스윙 삼진. 151km 하이 페스트볼. 근데 이런 선수가 어디 부상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늦게 데뷔를 하는 걸 보면. 자, 지금은 약간 몸 쪽으로 네. 높게 들어왔는데 투구폼도 그렇게 막 흔들리, 제구리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 자, 공의 힘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타석의 한석현. 팔 스윙도 빠르고. 변하고 파울. 자, 위로 빠집니다. 주자 3루 2루가 됐습니다. 투앤투 멈쭉 들어갑니다. 삼진. 본인이 의도치 않는 곳에 갔는데 예. 에베스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습니다. 자, 왼손에 이 정도 구속이면 상당히 그렇죠. 매력적인데요. 네. 변화구를 익히다가 빠른 볼의 구속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팔 스윙의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를 갖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화구가 빠지면서 변화구가 볼넷. 아, 물론 뭐 이닝을 끝내진 못했지만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잠재력을 보여줬던 박지호 선수였습니다. 박정수 선수도 오랜만에 1군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28경기에서 1승 2패 3홀드 5.22의 평균자책. 올해 말루 홈런 하나 있었던 김주원. 김 맞으면서 땅볼 느리게 유격수 쪽으로 바로 1루 송구. 박주영이 처리하면서 3아웃 찰루발루. 두 점의 리드를 두산 베어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치국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8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 빗 맞으면서 느린 땅볼. 자, 3루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스테이! 창재환의 내야 안타! 타구도 느렸고 김영선 선수가 들어와서 넣는 세로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데이비슨의 타고 오른쪽 멀리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담장 근처로 담장 상단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데이비슨의 장타. 천재환은 3루까지. 주자 3루 2루. 대주자는 박시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김희지. 당겼습니다. 좌중간을 향하는 타고. 자,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태극. 공은 3루로 3루에서 세. 김희집의 희생 플라이. 이제는 한 점 차로 추격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서우철을 타고 다시 외야 쪽으로 중교수 전담인 잡았습니다. 3루 주자 박시원 홈으로 출발. 홈으로 들어오면서 3대3 동점. NC 다이노스가 8회 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카운트는 투볼 원스트라이크. 7번 타자 김성우. 땅볼 유격수 쪽. 박준영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8회 만에 NC 다이노스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 3대3. 임선남 단장과 좀 그 새로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을 하고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볼넷입니다. 연속 볼넷.
주자 1, 2루.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고민이 좀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타석에 자신의 1군 데뷔 첫 안타를 때려냈던 류현준.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2루타였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타트! 안타!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류현준의 1타 전적 시타. 다시 규정을 깨는 두산 베어스. 류현준이 오늘 자신의 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구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데뷔 첫 안타에 이어서 첫 타점까지 기록하는 류현준. 포크볼 같은데. 네. 아,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받아쳤어요.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1승 1패 34와 3분의 2이닝 7.53의 평균자책 풀카운트. 변화구 들어갑니다. 삼진. 세리프에서. 와. 안중열 선수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슬라이더인데. 2007년 2차 4라운드 전체 29순위로 롯데에 입단했던 손아섭. 자, 흘러나가는 공의 스윙. 그런데 공이 빠지면서 나다운.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자, 류현준 선수가 그래도 빠르게 잘 따라가서 타구를 이 빠진 공을 처리했습니다. 1승 2홀드 9와 3분의 1이닝 4실점. 잘 맞았습니다. 박민우 우측에 안타. 유격수 쪽 땅볼. 1루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3.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두산베어스입니다. 가을의 단골 손님. 기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팀. 두산베어스가 4위로 가을 무대에 복귀합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